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톡도는 신개념 자동차 뉴스 차라리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석 기자는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일단 가을 하면 남자의 계절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 자동차가 떠오릅니다. 왜요? 가을에는 새 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가을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수입차 회사들이 올해 출시하는 차종 중에 가장 중요한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BMW는 국내 판매 1위를 달리는 5시리즈의 부문 변경 모델을 지난달 25일 내놨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고성능 스포츠카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M50D 디젤 엔진 모델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반적으로 5시리즈의 가격은 약간 올랐다고 하네요. 마세라티는 지난달 30일 최초의 1억 원대 모델인 기블리를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1억 원이라고 하면 보통 비싸다는 의미로 쓰는데요. 마세라티에서는 싸다는 뜻으로 사용했네요. 2억 원을 넘나드는 모델을 주로 판매하다가 처음으로 1억 원대 초반에 싼 차를 내놨다는 뜻이죠. 특히 마세라티는 기블리 발주 행사장에 인기 탤런트 김수현 씨를 홍보대사로 초청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서영 아나운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마세라티 기블리 멋질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멋졌어요. 근데 김수현 씨가 더 멋졌어요. 차도 멋지고 김수현 씨 미소도 멋지고 진짜. 아니 이거 뭐 차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김수현 씨를 보러 간 거네요. 실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차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기블리, 마세라티 특유의 곡선미와 근육질 감각을 잘 살린 디자인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모델은 6기통 3리터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350마력, 고성능 모델은 410마력의 힘을 낸다고 하는데요. 기존 다른 모델들보다 가격이 낮은 덕분에 벌써부터 예약이 100대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포르쉐는 대형 세단인 파나메라의 2세대 모델 9종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파나메라는 포르쉐의 다른 스포츠카와 달리 가족들을 태울 수 있는 4인승 4도어 세단입니다. 도요타 역시 최고급 모델인 아발론을 출시했습니다. 아발론은 도요타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내놓은 대형차로 각종 평가에서 1위를 휩쓰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4,940만 원입니다. 아발론 가격을 보니까 현대차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딱 중간쯤인데요. 그랜저를 살까 제네시스 살까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겠는데요. 네, 최근 판매 부진에 빠진 도요타가 과연 아발론을 통해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겠습니다. 가을에 수입차 모델이 더욱 늘어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변에서 수입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엔 너무 흔해서 수입차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수입차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에서 새 차를 살 계획이 있다는 소비자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입 시 수입차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율이 11.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4%보다 2.4%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로 실제로 수입차 판매 비율과 거의 비슷한 결과인데요. 국산차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67.9%였습니다. 사실 수입차 구매자들은 국산차와의 가격 차이에 비해서 성능이나 내구성 면에서 그만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에 식상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차로 눈을 돌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일요일이면 한국에서 F1 대회가 열리죠? 네, 벌써 한국에서 네 번째 대회인데요. F1이 국내에서 열리긴 하지만 국내 기업이나 레이서에 참여가 없고 그래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이런 와중에 F1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요, 타이어 회사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F1 타이어 실차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F1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죠. 테스트가 진행된 스페인 카탈루냐 서킷은 F1 관련 테스트가 많이 개최되는 곳인데요. 이번 테스트에는 전 F1 드라이버 나레인 카디키안과 F1 바로 아랫단계인 GP2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케빈 지오베시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인 선수는 유일하게 문성학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 국내 업체 최초로 F1 타이어 시제품을 선보인 이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F1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F1 타이어는 타이어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불릴 만큼 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미쉐린, 또 피렐리,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미니가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에서 2천여 명의 미니 팬들을 초청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네, 미니 유나이티드 코리아 2013 행사인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티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참가자 150명이 자신의 차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드는 대한민국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뷰티 컨테스트, 로데오 경기, 베이비 레이싱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뮤직 페스티벌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DJ쿡까지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는데요. 미니 유나이티드 행사는 앞으로 2년마다 열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기아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2세대 소울의 외관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울은 국내 최초의 소형 파크카인데요. 새로 나올 소울은 풍만한 느낌의 앞범퍼가 기존 소울보다 강조된 점이 특징이죠. 후면부에는 뒷문과 브레이크 램프가 결합된 느낌을 주는 일체형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커지고 남성적인 면이 강조됐지만 여전히 깜찍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최서영 아나운서는 차에 있는 이런 시그라이트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담배를 안 피워서 써본 적이 없어요. 담배도 안 피시는데 차를 사면 시그라이트가 딸려와서 당황하셨죠? 아, 석 기사님 이러지 마세요. 오글거려요. 예, 최서영 아나운서 같은 비흡연자 운전자들을 위해서 현대차가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중에 시그라이터 대신에 충전용 USB를 넣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흡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추세에 차량용 시그라이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 또한 급감하는 추세라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에서는 시그라이터 대신 활용률이 높은 USB 충전기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거죠. 전원 소켓에 넣어서 빨갛게 달궈지는 시그라이터 대신에 USB 충전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네, 이 충전기는 차량에 붙어있는 기존 USB 단자보다 충전 속도가 7배나 빠르다고 하는데요.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1시간 정도면 충전이 다 된다고 하네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따라가는 현대차의 시도가 조금 귀엽게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흡연자들은 어떡하나요? 시그라이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영업사원이 공짜로 하나 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시그라이터랑 USB 충전기랑 같이 주면 되잖아요. 차라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